아, 기다려봐. 터진 것 같은데? 매진됐다고? 나 지금 새로 고침 중인데? 인생 X바 X됐다. 아, 제발. 성공했냐고요? 성공을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? 예, 편집자님 티켓팅 성공하셨나요? 아, 실패했어. 새로 고쳐서 눌러보는 중이야. 알겠습니다. 방송 중이에요 지금. 예. 안표 155만원이라고요? 행천동 당근마켓에 100만원 표 올라왔습니다. 잘한다 진짜 씨발.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. 아, 이 안표 거지 새끼들 진짜 씨댕 3대가 그냥 안표팔이나 하면서 살아라 그냥. 아씨, 아 X 열받네. 인간적으로다가 이거 이번 주 숙제 몇 개 했는지로 우선순위 포인트 부여해야 돼요. 발탄 1점, 비아키스 2점, 아브레슈드 5점 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줘야지. 야, 그리고 이거 루스타크 계정으로 하게 해야지. 시댕 이거 루스타크 행사인데 루스타크 안 하는 안표파리들이 수바 매크로로 그냥 개지랄 떠는데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. 루스타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맞다. 표를 갖다가 카양길에서 줬어야 돼. 그게 맞아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양길을 다 깨고 나면 거기 NPC가 하나 딱 나오고 그 NPC에 말 걸면은 이제 뭐 알석을 할 거냐 S석을 할 거냐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게 맞지. 1580만 가는 거 아니고 노말도 갈 수 있게, 노말도 딱 깨면 나오게 원정대 기속으로다가 딱 그러면 명의 확인도 따다닥 되고 안표 거래 안 되고 어? 딱 콘서트장 입장할 때는 그냥 딱 계정 따닥 치면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. 아니 수바 인간적으로, 아니 저부터 존나 열받은 게 게임 이벤트인데 왜 수바 게임을 안 하는 것들 이득을 보냐고. 아, 공연 스텝 알바이라고? 알바 40명 구한대? 알바라도 지원해볼까? 아, 공연 관람은 절대 금지래? 스마일 게이트도 너무하네. 수바 알바생이 좀 볼 수도 있지. 옛날에 백정들도 고기 썰다가 남은 거는 좀 쪼가리라도 먹었어요. 아이 씨댕 알바생이라도 공연 못 본 게 아니야 그. 내가 알석 예매 성공해서 스트리머들 실패해서 자꾸 화내는 거 보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죄송해요 라고 첫 채팅을 하셨는데 그딴 식으로 BT 갈 거면 1,000원이라도 내고 BT 가세요 분위기 싫으면. BTP 돈에는 생각을 못했네요. 형편이 안 좋아서. 형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유튜브로 보세요. 나도 형편이 안 좋아. 나도 이거 하려고 나 맨날 지금 짜파게티 먹고 이거 한 장 살려고 지금. 두 자리 예매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 여자친구 받는다고요? 티켓팅보다 더 빡세겠다 야. 제발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방송 화면을 먼저 보고 질문을 해주세요. 제가 지금 예매를 성공했으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고 있겠어요?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.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일단 방송 화면을 보고. 방송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두 가지예요. 강화를 누르고 있는데 강화 성공하셨나요? 라는 질문 첫 번째. 두 번째, 방제 로스트아크라고 적혔는데 이건 무슨 게임인가요? 내 속이! 저는 이렇게 예매했습니다. 사실 우리가 로악 콘서트를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? 콘서트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만난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콘서트 같이 봤으면 해요. 안 행복해! 씨발 안 행복하다고. 난 저 정도로 마음이 넘지가 않아. 난 안 행복해. 할 말 할게요. 저는 솔직히 이거 뭐 기부 릴레이 정말 좋은 글들 많이 올라오는데 난 기부고 자시고 그냥 나는 행사가 보고 싶은 사람이야. 나 그 돈으로 기부를 하던 강선이 형이 똥을 닦던 상관 안 해. 나 씨발 자 한 장만 줘 제발. 제발 진짜. 아이 말 세 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이 같은 거 진짜 씨. 벌써부터 6월 3일에 방송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옷 입는 거부터 야방을 시작을 해서 딱 가면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런 걸 머릿속으로 다 그려놓고. 나는 그날 유튜브 방송 켜고 님들이랑 치킨이나 뜯으면서 보겠습니다. 나는 님들 공연 간다고 옷 갈아입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나오는 혼자 카던 돌고임.
쿠쿠 가서 에스더의 기운 먹고요. 그 공연 자서 그 비좁은데 피지코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존나 개 불편할 텐데 우리 집 화장실은 1인용인데 개꿀이죠? 나는 그날 샤워 안 해도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초밥 먹으면서 공연 봐야지. 티켓 산다고 48,000원이나 안 했죠? 그 돈이면 크리스탈 2,000개인데 후부 잡혔네. 제발 그날 에버그레이스 카드에 웨이 카드에 그냥 시댕 그냥 카드에 날로 진짜 암표 구매한 사람이고 판 사람이고 싹 다 쳐내라. 야 근데 진짜로 다음부터 이벤트 할 때는 진짜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루스타크 원정대 레벨이랑 다 검사를 해. 하루에 한 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시댕 게임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 아니야? 아니 스마일게이트 계정으로 티켓팅이 가능하게끔 해줘야지. 그래도 암표는 존재하다고요?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암표를 팔았을 때 그냥 계정 영구정지 때려버리는 거지. 그럼 그런 쌀먹들도 쉽사리 못하지 않을까?